딜레이. 야, 기타리스트가 딜레이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죠. 네, 오늘 그 딜레마를 해결해 줄 만한 제품이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MXRM 먹지 딜레이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시작합니다. 카본 카피가 먹지라는 뜻 맞습니다. 네, 깜지 깜지. 깜지. 네, 먹지 써보신 지 오래됐죠? 먹지는 진짜 어렸을 때 무슨 미술 도구로 쓰는 예, 그 일에는, 뺏겨서. 네, 그 먹지는 또 그런 거할때 저기 쓰죠. 뭐 이렇게 사인 같은 거 이제 카피본 예, 떠놓고 이럴 때 그렇게.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깔아놓고 이렇게 쓰면은 그 밑에 밑에 이제 이렇게 카피가 되죠. 딱 나오죠. 예. 그래서 무슨 아 그때도 해본 것 같습니다. 저 부동산 계약 같은 거 아, 할 그럴 때두 장, 때, 원 카피, 두 네, 카피가 그할때 이제 중간에 먹지 끼워놓고 예. 밑에다가 이제 카피본 그 주황색 그뭐 약간 예 주황색 빛깔 나는 그 얇은 얇은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밑에다 카피 될수 있게 예.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참 요새는 보기 힘든 깜진데 먹진데 카본 카피 딜레이는 색상도 참뭐 추려하고 외관상으로는 역시 MXR의 다른 여타 이펙터들처럼 깔끔하고 예쁘다라는 일단 첫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딜레이는 워낙에 딜레이 시장을 사실 DD3가 쓸다시피 했죠. 네. 보스죠, 네, 딜레이는. 저는 DD7을 쓰고 있는데, 네, 세븐이나 쓰리나 뭐. 네, 세븐에는 이제 탭템포 기능이 야, 있어갖고, 있어 더 저처럼 편하죠. 뭐, 예, 라이브 시에 딜레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탭템포 기능 굉장히 편한데요. 딜레이를 리뷰를 할때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은 이게 DD3랑 비교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카본 카피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DD3를 넘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랑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니까, 자기만의 독자적인 매력으로 뭐 어떻게 한번 한판 해볼 뭘 만하다라는 정도 느낌은 오네요. 그렇죠. 예. 그 아날로그 딜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리를 약간 변형시켜 놓은 게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딜레이를 연주를 하면 아날로그 딜레이는 약간 톤 깎임이 생기죠, 예. 딜레이 톤에.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모드는 끄고. 요 느낌이죠? 저. 좀 느리게 해볼게요. 상당히 두 번째 음이 다르죠. 네. 예. 먹먹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디지털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딱 밟으면 뭔가 그톤 그대로 똑같은 살아있죠, 이렇게. 딱딱딱딱. DD3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네, DD3의 매력은 다양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브의 구성이라든가 그 사운드의 퀄리티라든가 그 깔끔함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딜레이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MXR은 아날로그하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딜레이의 노브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리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리제네레이트 같아요. 네, 리제네레이션이요. 그래서 피드백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딜레이의 피드백이고요. 이게 딜레이 네. 타임입니다. 딜레이 타임을 직접 조절하시면은. 아날로그 딜레이다 보니까 이 딜레이 너무 조절 때 윙윙 이런 소리 안 나죠. 하나만 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600ms, 이게 600ms까지 네, 제일 긴 거. 가능하죠. DD3 같은 경우에는 800ms, 0.8초죠. 네,까지. 그래서 이 리제네레이트를 없애면은 한 번만 딱 나오고 말아요. 한 네. 번. 이거를 최대한으로 올리면은 이거죠, 무한 루핑. 변하죠. 딱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구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모드 요거 버튼 누르면 코러스가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아날로그하면서 너무 예뻐요, 사운드가. 그리고 여기 진짜 있는 믹스 이쁘네. 노브를 이용하면은 딜레이를 얼마나 먹일 것인가. 그러니까 딜레이를 켜 놓으시고요. 이거 노브를 없애 놓으면은 딜레이가 안 먹죠. 코스가 많이 먹습니다. 소리가 너무 예뻐요. 야, 이거
보스의 도전장을 내고야 말았군요. 네, 정말 예쁘네요. 그러니까 MXR의 이 카본 카피 딜레이하고 보스의 DD3를 비교하자면요, 일단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프로세싱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러스가 섞여 있어서 정말 너무 이 카본 카피만의 잔망스럽고 이 아리따운 톤을 내준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편안한 인터페이스와 딱 들어도 딜레이 같고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정말 무난한 레인지와 넓은 퀄리티의 그게 어떤 디지털 딜레이 DD3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카본 카피는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그쪽으로는 확실하게 어떤 자기만의 그 우리가 네, 세계의 여기는, 퀄리티를 딱 쌓아놓은 여기는 우리가 DD3보다 훨씬 낫다. 아 그렇죠. DD3는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어떤 딜레이의 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아날로그적인 질감을 원하셨던 분. 거기다가 지금 이 모드 노브에서 나오는 이 그 예쁜 코러스. 네, 예쁜 코러스의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카본 카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카본 카피는 얼마나 하나요? 네, 카본 카피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또 비싼가요? 네, 아날로그를 지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7만 원. 싼 가격은 아니죠. 베네일러니 카본 카피 저거 시그니처 안 만든 게 다행이네. 네, 베네일러니 카본 카피 시그니처 만들었으면 37만 원. 네, 37만 원. 여기다가 노브 하나 딱 달아놓고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 네. 네. 딱히 변하지 않는 거. 네, 그런 거 달아놓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빨갛게 칠. 괜히 리버스 노브 하나 딱 달아놓고 네, 네. 빨갛게 칠하고 37만 원. 그 리버스 모드가 잘 안 되죠, 아무것도. 리버스 모드 잘 안 쓰죠. 네, 딜레이에서. 그 답답하게 그걸.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소리가 매력적이네. 좀 들어보시죠. 아 이거 늘어지는 테이프 같은 이 소리. 아. 아 좋다. 네, 그 DD3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만 DD3가 어떤 기능적인 딜레이라는 어떤 기능에 충실한 그런 이펙터라면은 이 MXR의 카본 카피는 톤에 톤. 충실한 네, 네, 그런 딜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매력이 다르니까 구분을 하실 때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과 소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게 컴팩트한 딜레이가 보스를 뛰어넘으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네. 그러니까 정면 승부는 못하고 측면 승부를 해서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잘했네요. MXR 파이팅! 야 이게 한줄평이 되겠고요. 네. 좀 비싼 게 근데 다른 것도 다 이 정도 해요. 네. 그 아이바니즈도 한 28만원 하고 이렇게 하는데 DD3가 조금만 쌌으면 좋겠다도 한줄평을 드릴 수도 있고 MXR 파이팅도 조금만 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XR 파이팅 조금만 쌌으면 좋겠다고요. 소주 4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받을만 합니다. 받을만 합니다. 되게 반가운 딜레이예요. 네. 19만 8천 원이었으면은 4잔 반, 4잔 반 다섯 잔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독주 체제죠, 좀 딜레이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네, 독주 체제인데 그 여기에 이제 카본 카피가 어느 정도의 좀 제동을 걸어줄 만한 자기만의 매력적인 영역을 만들었다라는 데 좀 의의를 두고 싶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승부는 아닙니다만 네. 그 틈새 시장을 굉장히 잘 노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회사가 되게 적당하게 건강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두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종합물산으로 상대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 중에 하나의 계열사를 확 키워서 네. 요 분야에서만큼 우리가 먹겠다라는 식으로 달려든 틈새 시장 공략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줄평을 드리자면은 톤에 집중한 딜레이. 그렇죠. 네, 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 저도 가격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죠. 네, 주춤하게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점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뭔가 승부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딜레이가 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도 파이팅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살짝 네 그릇 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딜레이 중에서는 DD3 이래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M169 뭐 화이팅 하시고요. 아, 좋네요. 소리가 예뻐서 아날로그한 그 질감이 좋아서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